안녕하세요. 저는 전기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. 취업 준비에 이제 막 발을 담근 4학년으로서 공기업 취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사 자격증 취득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. 실기시험 준비 기간이 학교 수업과 여러가지 다른 일들로 바빠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지만 합격을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. 시험 난이도는 여태까지 시험들 중에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학기 중에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바쁘고 지쳐서 힘들었지만 한급 이벤트를 받고 싶은 욕심과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따버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계속 채찍질 했었습니다. 저는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임했습니다. 강의를 집중해서 빠르게 듣고 간단하게 복습을 한 뒤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감을 익히고 부족했던 개념을 채우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. 또한 설비나 실기 단답의 경우에는 이렇게 빈도수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서 틈틈이 외웠습니다. 실기를 준비할 때 시퀀스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교수님께서 나오는 시퀀스 회로의 유형별로 동작 원리와 함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셔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따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교수님께서 강의 때 해석하시는 것처럼 따라서 해석해보고 풀다 보니 처음에는 가장 막막했던 시퀀스 회로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 풀리고 문제 푸는 데에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. 이해하기 쉽고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강의 중간중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드렸을 때 정말 세세하게 또 공부 방향을 잡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교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필기가 끝나고 실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할 수가 있습니다. 시간이 빠듯하다 보면 괜히 더 조급해지고 그리고 집중이 안 돼서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동기부여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런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급 이벤트를 받겠다는 욕심과 이번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면은 이렇게 다른 것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했었습니다. 모두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